안녕. 톡톡 이야기하는 자폐 이야기. 반가워요 여러분. 톡톡이 함께하는 자폐 이야기 구금해요 톡톡 네 번째 영상 많이 기다리셨죠? 이번 영상에서는 자폐의 원인에 대해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실 서울 아산병원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김효원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눈은 번쩍, 귀는 쫑긋 영상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아이들을 진료하고 있는 김유원입니다. 오늘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란 진단을 들으면 부모님은 제일 먼저 왜 우리 아이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하고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왜 생기는 거죠? 선천성인가요? 후천성인가요? 진료실에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부모님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입니다. 사실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당뇨나 고혈압, 또 암과 같은 다른 질병들도 정확하게 원인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포함해서 이러한 질병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지금도 열심히 연구 중이고 또 새로운 연구의 결과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어서 왜 생기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앞으로도 계속 바뀔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까지 알려진 연구의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후천적이라기보다는 선천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발생할 소인, 뭐 체질 같은 것을 타고난다는 뜻입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기본적으로 뇌발달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아이들이 보이는 뇌발달의 문제가 이미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뇌발달의 문제라고 해서 뇌의 어떤 특정 부위에 이상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전 영상에서 유희정 교수님께서 다른 사람들과 같은 곳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인 합동주시가 잘 되지 않는 것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알아차릴 수 있는 초기 증상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그림에서 나오는 부위들은 모두 합동주시와 관련된 뇌 부위들입니다. 파란색 화살표는 다른 사람들이 가리킨 것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능력과 관련된 뇌 부위들이고 초록색 화살표가 가리키는 부위들은 아이가 합동주시를 시작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된 뇌 부위들입니다. 이렇게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합동주시라는 한 가지 능력에도 여러 가지 뇌 부위가 함께 연관됩니다. 두 번째 그림은 사회적 상황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과 관련된 뇌 부위들을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얼굴 표정을 이해하는 것과 관련된 부위,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과 관련돼 있는 뇌 부위,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는 것과 관련된 뇌 부위 등 모두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그림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아이들의 경우 이런 여러 뇌 부위들 사이의 연결성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뇌의 장애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뇌발달은 한 가지 특정 부위가 아니라 뇌 여러 가지 부위의 모양과 기능의 이상 또 뇌 부위들 간의 연결성의 이상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뇌의 문제는 태아기에 시작해서 성장하는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보통의 아이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뇌 발달의 장애이고 아마도 이런 뇌 발달의 문제를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더 연구가 필요합니다. 유전인가요? 유전이라면 엄마 쪽의 영향인가요? 아빠 쪽 영향인가요?
이 질문도 진료실에서 매우 흔하게 받는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발생에는 유전적 요인이 크게 관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전적이라는 말의 뜻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유전자에서 비롯되었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유전자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펠란맥더미드 증후군이나 스미스 마제니스 증후군, 취약한 X염색체 증후군, 엔젤만 증후군, 레트 증후군처럼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일으키는 유전자가 무엇인지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아직 알려지지 않은 유전자의 이상이 있을 수도 있고, 사회적 상호작용이나 의사소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유전자들의 조합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 발병에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전자의 이상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원인이 되는 경우는 매우 적습니다. 전체 자폐 스펙트럼 장애 환자의 4에서 10% 정도만이 알려진 유전자 이상으로 인해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생기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도 대부분 유전자 이상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새롭게 생긴 그런 유전자 이상입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이나 의사소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유전자의 조합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발병에 관련되는 경우라면 마치 우리의 키나 또 몸무게가 그런 것처럼 너무 많은 유전자들이 관련되기 때문에 어떤 유전자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연관되는지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엄마 아빠가 키가 크면 아이도 키가 클 가능성이 높지만 또 엄마 아빠가 키가 큰데도 키가 작은 아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꼭 부모를 닮는 것은 아니고요. 또 태아나 영아의 뇌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적인 위험 요소가 유전적 요인과 함께 발병에 관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가 왜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생겼을까, 누구한테 물려받은 것일까 이런 것을 고민하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육자가 잘 돌보지 못했거나 자주 바뀌어서 문제가 생겼을까요? 애착의 문제는 무엇이 다른가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기본적으로 뇌발달의 문제이기 때문에 양육자가 잘 돌보지 못하거나 자주 바뀌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생후 초반에 양육자가 우울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로 아이를 잘 돌볼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양육자가 자주 바뀌는 경우에도 발달이 느리거나 사회적 상호작용이나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응성 애착장애나 탈억제성 사회적 유대감 장애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양육이나 애착의 문제가 있을 때에도 발달이 느리고 또 양육자에게 다가가기, 뭐 안기기, 매달리기 같은 사회적 행동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한테나 지나치게 다가가거나 반대로 지속적으로 접촉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유사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응성 애착 장애가 애착이나 정서의 문제인데 비해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뇌 발달의 문제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에서는 구별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제한된 관심사나 감각 추구와 같은 증상은 반응성 애착 장애에서는 잘 관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기도 합니다. 반응성 애착장애의 경우 양육 환경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주고 양육자와의 애착을 새롭게 안정적으로 형성하려는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발달의 문제가 빠르게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영유아의 경우 뇌발달을 돕기 위해 보다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엄마가 아이를 잘 돌보지 못했다고 해서 아이가 천식에 걸리지는 않는 것처럼 자폐 스펙트럼 장애도 양육 방법의 문제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진단된 아이들에서 부모의 양육 방법이 발달을 촉진시키는 데 중요하기는 합니다. 아이들의 나이와 발달 단계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영유아기에 일반적으로 언어 자극을 많이 주고 또 주고받는 상호작용을 많이 하는 놀이가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양육 방식이나 애정은 다른 부모님들에게 절대 뒤지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열심히, 더 좋은 방법으로 양육하려고 노력하시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엄마가 임신 중일 때 받은 스트레스나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폐 자녀를 출산할 수도 있나요? 이 질문도 처음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진단받은 보호자들께서 흔히 하시는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임신 중에 혹시 엄마가 일을 해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우울증이 있어서 혹은 뭘 잘못 먹거나 해서 아이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된 것은 아닌지 종종 물어보십니다. 그렇지만 임신 중 스트레스나 우울증과 같은 엄마의 정서적 문제가 태아의 내발달에 영향을 주고 이로 인해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임신 중 태아의 내발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적 요인으로 임신 중 바이러스 감염과 같은 것이 최근에 연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임신 중에 열이 나거나 혹은 감기에 걸렸다고 해서 모두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아이를 출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 확실하게 증명된 것은 아닙니다. 임신 중에 있었던 일 때문에 아이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된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함이나 혹은 또 미안한 마음은 접어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뇌 발달의 문제입니다. 둘째, 유전적 요인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뇌 발달에 영향을 주는 유전자들과 연관된다는 뜻이지 부모로부터 유전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셋째, 양육자가 자주 바뀌거나 양육 방식에 문제가 있어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임신 중에 스트레스나 우울증도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관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넷째, 우리 아이가 왜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생겼을까 고민하는 것보다 지금부터 무엇을 할까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